쇼에 은맹크로프는 밑제 장가서의 쭉 살보물 드니 연무 건조무 터부금지 보인다리 보인다 들린다리 들린다 신동방 장신 만사 해결 단신 에게 물어봐 봐 바바바바바바바바 피리 준비하고 1, 2, 3, 4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살살살살살살 아, 딱 맞아 떨어지네 아주 아, 학원 다녀요? 아, 하다 보면 늘죠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 네. 현장에서 저희를 직접 찾아주시는 뭐 사연이나 고민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아 저희가 또 인터넷으로 그죠? 신청을 받죠. 아, 고민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근데 간혹가다 이제 장난으로 치킨을 먹어야 되냐 피자를 먹어야 되냐라고 네. 써주시는 분들은 저에게 욕을 먹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KBS 보살 이쪽으로 이제 고민을 연애운 애정 뭐 다 되죠. 직장 다 됩니다. 자막으로 넣는 것도 아니고 이건 우리가 이걸 들고 있어요. 자막도 있으니까. 나가고 이것도 나가요. 예. 아 이게 눈 아무리 제작비를 아낀다고 그래도 이게 아유. 하루에 좋은 일 몇 번이나 있으세요? 아우 날씨 너무 좋다. 냄새 안 나네. 예쁘죠? 실제로 보니까 네. 확실히 다 다르죠 카메라라 이 부분이 난 너무 지금 속상하고 안녕하세요 왔어? 죄송합니다 저희 잘못 오신 것 같은데 어머 왜 그러고 계세요? 어머. 아니 저희 이분은 우리가 상대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변했네 그쵸? 그래서 앞머리만 잘랐을 뿐인데 얼굴도 되게 좀 작아지고 뭐가 변화가... 이게 아픈 거 얼굴이 확 달라졌는데 깜짝 놀랐는데 아니, 세신 분이니까 아. 참 사랑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어떤 미모는 남자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 두 분도 여자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 여자가 자신감이 생기고 근데 우리가 입맛이 떨어지니까 입맛 없지, 요즘에 아니 근데 네. 요즘에 워낙 잘 되고 있고 행복하게 사는데 뭐가 고민이 없어 보여 지금 보니까 네. 전체적인 컨디션도 너무 좋아 보이고 여기 우리 찾아온 기본적인 고민이 뭐야 가장 큰 고민이 제가 결혼식을 비공개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공개. 사실 저는 이제 개그우먼이지만 결혼식만큼은 좀 제가 딸로서 와이프로서 여자로서 좀 경건하고 이렇게 까부지 않게끔 하고 싶어서 남편과 의견이 맞아서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개그우먼 동료들을 많이 초대를 안 했지 거의 가족식으로만 근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아예 안 부르면 안 부르지 또 왜 누구는 부르고 이래가지고 지금 그치. 많은 분들이 서운하다. 너무 서운하고 삐져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팔로우도 끊은 분도 계시고 연예인 누구는 몇 명 불렀는데? 김영희 씨가 이제 저랑 남편을 알게 해준 친구고 그러니까 사회를 본 거고 근데 이제 축가로는 배다혜 씨가 두 명 불렀어요 아이, 그럼? 그럼 뭐 그걸,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래서 말을 둬서 뭐 연희랑 친한 무슨 개그우먼 부류를 한 테이블에 앉혀놨거나 그러면은 아쉬워 연희는 어떻게 우리 한 번 놓고 그러면 서운하시는데 아 축가랑 사회 불렀는데 다 안 불렀는데 그거는 뭐 그게 왜냐면은 말이 그렇지 그걸로 삐지진 않지 삐지면은 그게 사실. 안 되지 아, 그리고 이걸 안 내는데 그럼 겉으로만 언니 어떻게 안 부를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아무야 그래도 나 불러가지고 당연히 굳었다 이래 그럼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내 생일 파티라도 한번 나중에 집들이는 하면 좋지 집들이를 집들이를 해서 진짜 친한 지인을 불렀어야지 식은 가족적으로 하니까 미안했다 그래서 조촐하지만 네. 또 음식 자체가 조촐하긴 안 차릴 거 아니야 먹는 양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같이, 부르죠. 그래 같이 먹자려면은 거기서 긴 이야기 나누고 그거는 실수했다. 그래요? 긴 이야기를 해줬어야지. 우선 이사를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저희가 좀 제가 살던 집에서 시작해가지고 거실이 좀 좁아서 지금 스탠딩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이슨이 이게 없는 애야? 제이슨이 이게 없는 애야? 은행 VIP 친구인데. 아, 대출을 많이 받으면 VIP야. 원래 대출을 많이 받아야 그래요? VIP야. 그럼. 근데 청혼할 때 저한테 모아놓은 돈을 보여주면서 청혼했는데. 어. 그럼 신혼집들은 그냥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잖아요. 나도 오피스텔에서 시작했어. 진짜로? 어, 내가 살던 오피스텔에서 시작했지. 원룸? 방 하나면 원룸. 형 어디서 시작했어요? 여의도 아파트 골프가? 아 이거 궁금해서 그래요. 아 이거는 아 어디서 시작해? 시작을 얘기해. 그거까 야. 아니 미안해요. 야, 아, 아파트까지 얘기해. 아 진짜 미안해. 난 지금도 살고 있는 줄 알았어. 미안해. 생각을 못했어 나는. 순간은 아니 물어보길래. 몇 평에서 시작하셨어요? 여기 기다라잖아. 옛날에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제이슨. 맞아요. 형 같이. 근데 똑똑하고 센스 있고 괜찮아. 현이랑 결혼한다라고 그랬을 때 어? 아 역시 제이슨이 보는 눈이 있다. 어? 왜냐면 잘못됐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도 판단 오류였지. 왜냐면 홍현이는 우량주예요. 우량주. 우량주. 저평가된 우량주. 인성도 좋고. 그래 저평가된 우량주고 내가 보니까 인생이 뭔가 나한테 그 부족했던 기운이나 뭐 운이나 이런 것들을 딱 맞게 이렇게 채워주는 거야. 짝을 만난 거야. 오. 그래서 둘이 결혼하면 지금 엄청 잘 되잖아. 네. 그치? 많이 좋아해주고. 그러니까 제이슨도 제대로 본 거고. 사람을. 어. 홍현이도 제대로 본 거고. 그러니까 재승이 둘이... 만나려고. 그렇지. 오래 걸린 거야. 남편은 운동 좋아해? 스킨스쿠버. 걔도 얼굴에는 동적인 운동은 없어요. 땀 흘리고 그런 건 없고. 아니 요즘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그러면 둘이 마스크 쓰고 산책해서 동네 좀 산책하고 만보 걸으면 살 빠진다고. 아니 무조건 빠지고. 두 분 안 걸으시잖아요. 난 많이 걸지. 나는 아니 우린 걸어. 어디로 나는 걸어. 많이 걸어. 웬만한 데는 좀 내가 이제 걸어가 다닐라고 노력을 하고. 근데 너무 티날 것 같아. 아니 근데 나한테 신경 안 써. 칼로리 이걸로 저거. 엄청 많아. 아, 신경 안 쓰고 말한 양이 작년에 김구라를 이겼더라고. 말씀이 유행하는 시다. 말 양이 10년 만에 깨진 기록이야. 김구라 이겼어 말한 양이. 나중에 꿈이 뭐야? 저는 이제 개그우먼이랑 이제 아 요즘 신여성 학계 우리가 이제 성인 용품샵을 한번 해보자. 성인 용품샵을 하려고 했다고? 예. 근데 물건을 김영희 씨가 시켰는데 다 잘못된 걸 시켜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9년째 솔로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잘 모르시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못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제이슨 씨랑 얘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부부가 하는 어떤 그런 스토어를 하면 친근하게 다가가지 않을까. 아, 손님들한테 그러니까 이건 경험담도 얘기해줘. 이제 한 사용, 10년 후에 사용 후기 10년, 20년 후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사용 그럴 수 있지. 지금은 이제 못하고 신혼 즐기고 그쵸? 방송 열심히 하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부부가 같이 모으는 재미 있잖아. 네. 그래서 그 꿈을 좀 키워서 뭐 계속 그게 좋은 거지. 어, 이 룰렛점은 봐봐. 마음을 다 담아. 그건 볼링이고. 자. 룰렛아, 룰렛아. 그 답을 줘라. 줘라! 11번. 11번이에요, 이게? 야, 이거 전 보러 온 사람한테. 안 좋은 거. 야, 이거 전 보러 온 사람한테 안 좋은 거. 인생은 결국 아! 인생은 결국 아! 아니 지금 부부 얘기 한참 하고 왔는데 인생이 무슨 어떻게 이제 아니 이제 선녀가 뽑는 건 다 혼자 되는 걸 많이 뽑아. 아니 아 기운이 그렇다. 내가 뽑은 게 아니라 네가 던진 거잖아. 오 갑자기 짜증. 아니 아 이게 이제 인생을 혼자 얘기하는 남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친구들 아까 그런 친구들, 고민 많이 일에 대한 얘기 아까 친구들 친구 고민이 이거야. 그럼 갑자기 막 눈물이 날 거야. 함부로 까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걸 까가지고 또 본인이 그런 걸까. 그러니까. 빨간 책 좀 알았어. 그럼. 사랑 봐줄게. 마음을 담아서. 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이 짤 나오잖아. 정확하게 나오잖아. 당신의 방식으로 사로잡아 버려라. 아,
근데 이제 네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상이다. 혼자가 안 되려면 네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아, 되게 그치.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묶어놓든가 뭐. 이게 심어. 이미 사로잡았지. 네. 하지만 앞으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끊임없이 본인의 방식으로 제이슨을 사로잡아라. 아. 이런 얘기야. 노력해라. 그럼. 자, 됐어. 이제 고민 끝. 아, 찝찝하네. 그 결국 혼자라. 어, 찝찝한 게 뭔데? 혼자란 단어가 여기. 아, 그건 난 아니. 여기 여기서 얘기한 거야. 난 아니. 난 이거지. 일에 관련된 거야. 금술 아니야, 저게? 결국은 혼자다. 예, 네, 결국은 혼자다. 어. 아, 오늘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제 뼛속에 와닿은 초소자리 멘트는 상관없어. 상관없으니까 여기 드릴게요. 예. 어, 그래 잘했다. 어. 저도 치킨 사 먹어. 얘는, 그리고 나를 안 돌려줘. 얘는 뼛속에 남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얘가 뭔 얘기를 했니? 선녀님. 얘가 뭔 아니, 얘기를 했어? 선녀님. 네가 야, 너 뭐 얘기했어? 얘기해 봐. 할 수 있어. 아니, 원래 있어. 야. 뭐 했냐고. 갑자기 야. 드릴게요. 아, 드릴게요. 아유. 아유, 드릴게요. 힘들지 않으세요. 안 봤는데 얘가 야, 뭐 그렇게. 절대 동업은 하지 마. 이래서 동업 안 하는 거. 가족이랑 동업 안 하는 거.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성현이 화이팅. 가져가야 돼. 잘해, 에너지 넘치고. 아니, 잘하지. 몸도 잘 쓰고, 말도 잘하고. 저런 개그우먼이 몇 안 되거든. 아니, 예전보다 인상도 좋아지고. 찝찝하겠다, 근데. 인생 혼자다? 지가 뽑았는데 우리가 뽑았니? 일주일만 나한테 넘기라니까. 본인이 생각 없이 그냥 읽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 느낀다. 진짜 어디서 시작했냐니까? 뭐를? 여의도? 알면 뭐하냐. 결국 인생을 혼자 하다가 왜 나와? 뭐 명쾌하게 들은 게 하나도 없어, 명쾌하게. 그냥 두리뭉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막 분위기에 심취해서 들었는데 나와 보니까 아우 소금 뿌리고 싶어. 인생은 혼자. 앞으로 맛있는 거 혼자만 먹을게요. 손녀 보살님, 노잼. 야, 이게 머리가 어느 쪽이 앞인지 모르겠네. 어, 큰일 났네. 이게 어디가 앞이야? 그치 형, 머리가 무슨 하수머리가 됐어? 옥동자 머리가 아니라 옥동자 머리가 아니라 뭐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앞으로 당겼어야 돼, 그럼 뒤로 써. 아니 형, 어디가 앞이야? 형, 앞이 없어. 가운데가 어딘지 모른다니까? 봐봐 형, 머리가 다 똑같아. 봐봐 형, 거기가 앞이네. 이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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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여기가? 아니, 그래, 거기가 앞이라고. 이게 앞이 맞아? 그래, 그래, 그래. 됐다. 이거 뭐야? 아이고. 아이고, 뭘 또 사왔어요, 뭘 또 이렇게. 아이고, 이쁜 우리 애기가. 저요, 사온 거 전투예요. 아, 지금 드려요? 우리 거예요? 네. 진짜로? 안녕. 안녕하세요. 몇 살이야? 여덟 살이에요. 여덟 살. 아이, 귀엽네. 어. 감사합니다. 아유, 인사도 잘하고. 어? 아, 느낌이 또 왔어. 또 왔어, 느낌이 난. 혼자 키우는구나. 아닌데요. 아닌데요. 너 이름이 뭐야? 아, 죄송해요. 유나예요. 어? 김유나예요. 유나는 유나? 유나는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고민한다. 아빠가 좋은 거야. 이거면 아빠가 좋은 거야. 유나가 그러고 보니까 아빠랑 더 닮은 거 같아. 누구 닮았다는 얘기만 해도 엄마 닮았다는 얘기. 어, 진짜? 엄마 닮았다는 얘기. 어, 진짜? 유나는 누구 더 많이 닮은 거 같아? 아빠 많이 닮은 거 같아? 엄마요. 아, 그래? 단호하네? 유나야, 아저씨들 알아? 몰라도 돼. 몰라? 언니야, 언니. 언니? 오빠 아니고. 학수. 여자야, 학생. 유나야. 학생, 초등학생? 네. 무슨 초등학교 댕겨요? 김해 외동. 김해 외동. 김해? 김해에서 오셨어요? 네. 김해 외동 초등학교? 네. 김해에서 왔다고? 네. 우리 만나려고? 고민이고 깊은데, 그러면 김해면 김해에서 왔다. 고민을 맞춰볼게, 한번.
김해에서 하면 고민이 멀미했구나. 멀미했구나. 참멀미. 너 왜 웃어? 고민이 보자. 이사 오고 싶구나. 내가 볼 때 남편이랑 지금 트러블이 좀 있지? 아니요. 아니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행복해? 아 막내를 하나 더 낳고 싶구나 지금. 아우 저는. 윤호의 밑에. 윤아가 말을 안 듣나? 아니요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 네.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이 있구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네. 하고 있어. 무슨 일 하는데? 제빵사요. 빵집. 아 그래서 빵을 갖고 왔구나. 빵 장사하고 있던 거야. 우리가 평가를 좀 해봐야 돼. 먹어볼게. 아니 우리 미식가니까. 어, 빵집 사장인데 아빠가 직업이 없네. 아빠가 샷다맨이구나. 예 라이. 제일 회사 다녀요? 제일 자신 있는 빵이 뭐야? 쌀로 만든 쌀식빵. 어떤 거? 이거? 나는 이게 소금. 요거 나는 초코. 나 소세지 들어있는 거 좋아하는데 없네. 여기 호두 들어있다. 호두. 와 이게 뭐 찰찰찰찌네. 아 이거 빵 색깔도 이렇게 맞다. 빨간데 이거 무슨 거야? 아 이거는 저거. 흥미. 흥미. 어우 쫀득쫀득해 맛있어. 어쫄깃쫄깃하다. 어쫄깃쫄깃하네. 맛있네. 난 진짜 맛없으면 그냥 맛없다고 그러거든. 아이씨는? 맛있어. 맛있어. 어 진짜 맛있네. 계속 들어가네. 어 너무 맛있어 진짜로. 어. 야 우리 윤아 빵 많이 먹겠네? 네. 아, 빵 좋아해? 너무 많이 먹어. 너무 예쁘다. 아, 너무 그래. 예쁘다. 그래, 너무 나 예쁘다. 이해해. 너무 예쁘다. 빵집. 빵집 딸이 빵을 너무 좋아하는 것도 이상해. 윤아 너무 예쁘다. 예뻐야 돼. 어. 근데 왜? 무슨 고민이 있을까? 이 빵이 잘 팔릴 것 같은데 아직 홍보가 안 됐나? 아니요, 홍보. 가게 잘 돼? 가게 잘 돼요. 고민이 없는데? 가게 잘 되고 아빠에서 다니고. 지금 고민이 없는데 내려갈 고민하는 거야? 다시 어떻게 내려가지? 고민이 없잖아 지금. 뭐 그 이거는 못 맞추겠다 진짜. 지금 고민이 없어. 뭐야 무슨 고민? 가족들이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 어떤 걸 이해 못하지 이렇게 애들 좀 예쁘게 넣어놓고. 저의 덕질을 이해를 덕질? 못해서. 덕질? 네. 뭘 막 사드리는구나. 아니에요 사드리지는. 또 어떤 덕질을? 아이돌. 엄마가 아이돌 누구 좋아해요? 갓세븐이요. 갓세븐이요. 나 제이비랑 잘 아는데 알지요? 그것도 보겠네요 방송도. 갓세븐. 아 팬이다. 그래서 지금 사실 뇌물이에요. 저희 애들 잘 좀 봐달라고. 네. 빵 갖고 온 거예요. 우리가 갖다 주라고? 아니요. 잘 봐달라고. 갓세븐을 잘 봐달라. 네. 저희 애들이라서 난 이 애들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근데 잘 봐줄 게 뭐 있어? 뭐 촬영장에서 만나거나 뭐 같이 촬영. 어, 내일 꼭 전해줄게. 이거 오프닝 멘트도 나오게. 네. 진짜로 얘기해줄게. 와, 그러면 저 갓세븐 봉 하나 저게. 네. 갓봉인가 뭐라 그러지 저거를? 아가봉. 아가봉. 네. 이거는 누구 그러면? 이건 진영이. 진영이 좋아하는 거 갓세븐 진영이 다 좋아요. 다 좋아하는데 맛있다 빵. 아세요 진영이 아세요? 진영이 아니 진영이는 뭐 영화도 찍었잖아요. 네. 그거 저거 그것도 재밌게는 같이 다. 맞아, 예. 아니 초코네. 이야 대단하다. 갓세븐 노래 중에서 뭘 제일 좋아해요? 딱 좋아. 딱 한번 해봐요. 원, 투, 쓰리, 포. 지금처럼 맘맘맘맘. 지금처럼 맘맘맘맘. 어 이거 부끄러워하는 거는 팬으로서의 이거 자세가 안 된 거잖아. 어. 왜 부끄러워해? 노래 홍보를 해줘야 돼. 당당하게 해야지. 이거 아니 거기 가면 젊은 친구들이 아가봉 들고 막 같이 있을 거 아니야. 뭐라해요? 막 거기 온 팬들들이. 그 응원법 있어. 노래에 맞춰서. 우리 노래 한번 틀어줘봐. 응원법을 해봐. 가야 되겠다. 자 시작해서 무대 섰어. 자, 저 팬들이에요. 지비 마크 잭슨 박진영 최영재 뱅뱅 김유경 갓세븐. 훌쩍 부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있잖아. 이럴 때도 중간에 아 마지막 그 공식적으로 네. 발표되는 근데 이게 진짜 몇천 명이 함께 소리 지르면 이게 어떤 아이돌 그룹의 뭐라 그럴까
자존심일 수도 있다. 네. 어? 그 목소리 크기. 어. 그래가지고 팬분들이 네. 진짜 그걸 딱딱 맞춰가지고 갓세븐 막 그러잖아. 웬만한 군대는 게임도 안 돼요. 공개방송 한번 딱 하고 나면 목 다 쉬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봤을 때 우리 애들 잘 봐달라고 청탁하러 온 거래요. 내가 보니까 네. 내가 보니까 갓세븐 애들 대신 홍보하러 나왔어요. 홍보하러 맞아요. 저희 다음 달에 컴백하거든요. 지금 밥도 안 먹은 것 같은데 유나. 유나 빵 잘 먹네. 내가 유나 혹시 나 혼자 먹기 미안해서 유나 빵 먹으려고 그랬지. 네. 유나 빵 먹을래? 어떤 노래 들을까? 초코. 유나 누구 좋아해요 아이돌? 없는데요. 아 유나 아직 없어요? 요때는 저거 도티TV요. 어? 누구 TV? 도티. 도티바. 도티야, 도티. 야 이거 초콜릿. 애들은 방송 안 보고 유튜브 아니, 그것만 보니까. 초콜릿 빵이. 맛있죠. 유나 아니야. 뭐 갑자기 아니 그러면 콘서트도 가고 그러는구나. 네. 가게 직원한테 맡겨놓고. 콘서트는 남편이 딱 1년에 한 번 가게 해줬고. 딱 갈 수 있게. 아니 뭐래요 남편이 그러면? 엄청 싫어하면서 그래도 1년에 한 번 가기로 했으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애들 보고. 아, 나는 내 아내라면 뭔가 좀 약간 설레이는 이것도 하나의 취미일 수도 있거든. 그쵸, 누군가 그쵸. 좋아하는 거. 그쵸. 난 이거 너무 찬성일 것 같아요. 내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가 표를 만들어줄 것 같아, 이벤트로. 이게 굉장히 삶의 활력소도 되고. 그러니까 내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 일을 할 때, 힘이 들 때. 그 음악 들으면서. 노래 들으면서, 영상 보면서 그러면은 이게 힘도 나고 애들한테 대할 때도 더 상냥하게 대할 수 있고 그러는데 남편이 질투가 많아요. 내가 아닌 다른 남자라고 생각을 해서. 아,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네. 난 또 남편이 아무 관심이 없어, 이럴까 봐. 아, 남편이 근데 질투하고 있는 건 사랑하니까 질투하지. 그럼 아무 관심 없으면 무슨 질투래. 애들도 엄마는 핸드폰 바탕화면 맨날 갓세븐 해놓고 우리 사진은 안 하는 거 보니까 엄마 우리보다 갓세븐이 더 좋아? 뭐 이렇게 질투하고. 약간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다 유기농이야? 유기농 뭐 설탕 이런 거 다 유기농 써요. 일단 갈 때 빵집 주소 좀 알려줘. 시켜먹게요. 맞아. 배달 되지. 택배로. 와 진짜 맛있네. 택배 한번 나중에 시키는 거. 아니 근데 그게 고민될 게 없잖아요 그러면. 뭐 외박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네 그런 건 아닌데. 아니 뭐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게 1년에 한 번 가고 평소에 앨범 나오면 사고. 우리도 뭐 누구 좋아하는 가수 있으면 그 정도는 다 하잖아. 근데 뭐가 문제야? 저는 얘를 잘 키워가지고 갓세븐한테 시집을 보내고 싶은데. 갓세븐한테 시집을 보내고 싶은데. 아 그런 걸 얘기한다고? 별의 생각을 다 하는 거야. 별의 생각을 다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내 사이로 예. 제 남편은 안 되니까. 예. 애들 얘 바로 얘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라고. 얘 지금 얘를 앉혀놓고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갓세븐 아니 유나도 꿈이 있을 텐데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을 텐데. 아니 잠깐만 걔들 지금 그래도 26, 27 되지 않았어? 막내랑 15살 차이 나요. 괜찮네. 막내랑. 얘를 보고 얘기를 하라고. 갓세븐 오빠랑 결혼할 거예요? 아니요. 안 한대잖아요, 제 거. 아니요. 안 한대잖아요, 제 거. 아니, 그냥 뭐 베레 진짜. 아, 좋아하려면 혼자 좋아하지. 왜 얘를 집을 보내, 거기다가. 그만큼 갓세븐이 인성이 너무 좋고 애들이 너무 착해요. 나 술도 한잔 해봤어요. 너무 착하고. 어떻게 하는데? 직접. 보면 알죠. 야, 나는 이거 고민보다 아니, 너무 좋은데, 그죠? 어떻게 보면 갓세븐 멤버들도 굉장히 행복한 거지. 이 방송 보면 너무 행복하겠다. 이런 팬들이 진짜.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거고 참 좋은 건데 다 좋은데 난 얘는 결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할래면 혼자 해. 얘는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애를 말이야. 벌써 70% 생각하고 난 이거는 좀 반대예요. 얘도 얘 생각이 있단 말이야. 그치? 응. 그래. 유나도 유나의 생각이 있어요. 다음 달에 컴백해. 다음 달에 컴백해. 어디가? 갓세븐 다음 달에. 6월 15일 날 하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 갓세븐 컴백하는 건 알겠는데 빵집에 대해서 할 얘기는 별로 없고. 아, 네. 빵집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크게 없어요. 자네가 지금 갓세븐 얘기만 하는 건데. 너무 잘 되는구나. 진영이 한번 통화해볼래요? 진영이 한번 통화해볼래요? 현진영 내가 잘 알거든요. 현진영 내가 잘 알거든요. 현진영. 박진영한테 박진영은 아니야 우리는
홍진영 거. 잘 되는구나. 근데 통화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해외 일정이 때문에 촬영 안 나왔었어. 맞아. 진짜로? 진짜로? 착하네. 우리 진짜지. 우리. 안녕하세요. 정진아 가세 가세븐 재범이입니다. 재범이. 재범이. 가세븐을 너무 좋아하시는 엄마 가세븐께서 장훈 수근 모사를 찾아갔다고 들었는데 그게 왜 고민인지 모르겠어요. 네, 앞으로는 혼자 말고 예쁜 따님과 아드님 그리고 멋진 남편분과 함께 저희 가세븐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수근이 형, 장훈이 형님 저희도 좋은 고민 가지고 조만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 영상 나중에 보면 나가고 나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무슨 고민이잖아요. 가세븐 좋아하는 게. 이게 왜 고민이죠? 딱 지금 얘기하잖아. 야, 잘했네 이거 재범이가. 우리 재범 군 고맙네. 또 잘생겼죠. 예, 저 잘 너무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재능도 많은 친구들이에요. 싹싹하죠. 마크 이런 친구들도 뭐 다들 뭐 좋지. 아니 태국 여행 가봤어? 네, 태국 가봤어요. 거기 가서 뱀뱀네 식당 갔겠지 당연히. 아니요, 뱀뱀 식당은 안 가고. 왜인데? 난 당연히 갔을 줄 알고 물어봤는데 거긴 또 안 갔네. 남편이 같이 가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뱀뱀에서 네. 뱀탕집인 줄 알겠죠. 덕후 투어를 하기에는. 그것도 또 배려가 있네요. 잘하시네. 아니 그 정도면 됐지 뭐. 그 일부러 또 막 남편한테 강요하고 이러면 뭐 모르지만 그 정도 아니면 뭐. 아니 남편이랑 여행도 다니시고 되게 행복하게 잘 사시네요. 예. 뭐 다른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오빠 보러도 왔어요. 아 저요? 네. 내가 무슨 뭐 관계가 있나 또? 저 기억 안 나시죠? 오 마이 갓. 뭐 기억 안 나시죠? 오 마이 갓. 김에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나야 뭐 되게 도덕적인 사람이라서 그때 홍대에서 네. 친구들이랑 같이 노래방 가고 같이 술 먹고 놀았구나. 아 그게 언제예요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그러면? 네가 아주 쓰레 같은 인간이야. 총각대 아니에요. 애들 나이 한참 어린데 지금 총각대 아니야 그러면. 고운불가. 고운불 아니야 총각대야. 너랑 나이 3대3. 차이가 지금 8살. 나이 3대3. 차이가 지금 8살인데. 3대 3으로 어때잖아요. 3대 3? 누구 있었어? 유담 변기수? 고운불가 멤버. 이거 아주 재밌었죠. 아 재밌었어. 여러분도 재밌게 해주지 나야. 야 추억이 있네 그 젊은 시절에 어. 아펜디가 맞나? 에이,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형 나 쓰레기 아니야. 아니 고운불가 팬들과 만나. 에이, 그래 이렇게 해서 이제 그쵸 맞죠? 맞아 팬들과 만나. 내가 왜 쓰레기냐고. 팬나. 팬들이랑 갔다는 게 뭐야? 아 고운불가 그 이벤트로 내 옷 입고 있잖아요. 아, 야, 이 사진 갖고 계세요? 네. 어머 이거 아 이렇게 해서. 노래방 안에서 순대 떡볶이 기억난다. 사랑가지고 그죠? 뭐 먹고 싶냐고 맞아. 야 이걸 기억하시는구나. 워낙 좋아하셨네 그런 막 그런 쪽에 네, 그죠? 덕질은 한 20년. 아 그때 그런 고운불가 팬이었고. 네. 구 오빠. 우리 구 오빠. 고 오빠 고 오빠. 진짜. 엄마야. 엄마라고 이게 아저씨. 엄마 결혼하기 유나 태어나기 전에. 야 이거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요. 난 깜짝 놀랐네. 3대3 술을 마셨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 난 원래 누구랑 3대3으로 안 다니거든요. 깜짝 놀래. 나 혼자 마시러 다니지. 아니 그때 이제 총각이 한참 술 마시러 다닐 때니까 지루하구나. 야 그럼 추억을 갖고 진짜 감사하다. 근데 이렇게 너무 더 잘 사시니까 고민도 없고 행복하게 잘 사니까 김해 내려가면 아 진짜로 가면은 꼭 한번 들릴게요. 네. 김해 쪽에 촬영 가면 네. 꼭 들릴게요. 너무 행복하게 지금 어떻게 네. 보면 뭐 아쉬울 것 없이 이렇게 예쁜 애기도 있고 또 가게도 잘 되고 뭐 남편도 회사 잘 다니고 가장 해피하게 사시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아내나 남편의 개인적인 그 취미 그런 활동에 대해서 좀 존중해줄 필요가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누구 팬인데 막 하고 그거를 감출 필요 없이 그죠? 난 너무 좋을 것 같아. 정말 삶의 활력소가 정말 많아요. 맞아. 사실 빵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고 체력적으로 좀 하는 거라서. 새벽에 일어나서. 네, 새벽부터 하는 거. 아르바이트 했었어, 빵집에서. 한 시부터 나와서 반죽하거든요. 그런 거를 다 그런 힘으로 덕심과 가족들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힘으로 다 이겨낼 수 있어서. 맞아, 이게 너무나 좋아요. 제가 김해에서 왔는데 그래도 누군가 방송을 보시는 분이 갓세븐이라는 이름을 처음 접하고 뭐 검색이라도 한번 해보시고 조금 더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워낙 유명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게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얘기, 우리가 물어본 거 말고 아들, 딸, 남편, 빵집 하나도 얘기 안 해요. 갓세븐만 얘기해. 우리가 빵 얘기하면 갓세븐이 다음 주에도 컴백한다라고. 이야, 엄마 대단하다.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건 아빠가 잘해줘서 그런 거야, 이거. 우리 사랑하는 남편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예. 남편, 이해해줘서 고맙고, 근데 조금 더 호응해주고,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 6월에 콘서트 이틀인데 이틀 보내주면 안 될까? 1박 2일로? 이틀 보내주면 안 될까? 1박 2일로? 아니, 근데 그거는 스케일이 있지. 그쵸? 가족여행 와도 될 것 같은데? 저기 아내분 콘서트 볼 때 아빠가 애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같이 가면 좋아요. 그런 것도 되게 좋지. 그냥 아예 갈 거면 같이 가족 여행으로 거기서 애들 뭐 애들은 저 월드 가고 아빠랑 너무 좋지 그러면은. 너무 부럽습니다 진짜로. 여러 가지 주부로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 지금 잘 되고 형진 씨는 그냥 갓세븐 홍보하나? 오랜만에 좀 행복하게 사는 분 나와주셔서. 맞아. 기분이 좋네. 얘 피곤해 지금 하품하고 난리 났어 지금. 재미가 하나도 없어. 빨리 도티 영상 보고.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조심히 내려가고. 그래, 감사합니다. 복채. 유나 안녕. 복채는 우리 유나 가다가 세계가. 유나 인형 하나 사주세요. 유나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아이 예쁘네. 네, 또 봐요. 고마워요. 야, 내가 3대3 밑에 깜짝 놀랐네, 나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어우, 3대3으로. 그래서 갑자기 3대3 미팅을 했다 그래가지고, 미팅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우리 지금 정진 씨 같은 경우는 진짜 행복한 케이스예요. 나는 너무 행복한 케이스야. 일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창업하고, 우리 여기도 왔었고. 근데 정말 어렵잖아. 근데 내가 보니까 본인이 열심히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한 길 파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장사도 잘 되고 이러니까 지금 뭐 덕질하러 다니고 이러지. 이 정도 수준이면 진짜 맛있어요. 되게 하이야 진짜로. 내가 전문가잖아. 딸도 너무 예쁘네. 귀엽게 잘 키웠네. 아유. 손녀부가 있는데 혼자 덕질을 하되 아이는 결혼시키지 마라. 네. 아이의 마음을 돌려보고 싶지만 이 아이도 인생이 있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간다고 하면 막지는 않으려고요. 엄마랑 근데 같이 갓세븐 오빠 좋아하러 다닐 거야? 저희는 깜짝 영상 편집 받으셨어요. 네. 진짜 터질 뻔했어. 재범아 응원 엄청 많이 하고 있고 누나 지금 5년째 갓세븐 좋아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음악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든 언제든 뒤에서 응원할 테니까 항상 힘내. 고마워 리더. 저희 갓세븐은 인성돌이에요. 애들이 정말 착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얼굴도 잘생겼고 진짜 키가 많은 친구들이니까 앨범 나오면 많이 들어주시고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아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여유 있네. 네, 여유 있어요. 네? 여유가 없어지나요? 여기 오면? 저기구나. 부녀구나, 부녀. 부녀? 내 아빠를 내 아빠를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아, 저랑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시고. 네. 모녀 엄마 맞지? 엄마 해봐. 엄마. 아, 맞지. 왜 그래, 동생. 엄마가 약간 좀 풍수댁이네. 어떻게 하지? 일단 알아, 내가 보면 알아. 부녀구나, 부녀. 보이시네? 모녀. 모녀. 네, 젊어 보이시네.
아니 엄마가 엄마 의사 아니죠? 네? 의사. 어떻게 알지? 아 엄마 나 본 사람이네. 오셨잖아요 우리 병원에. 엄마, 나 심지어 나 아시는 분이야. 아니 왜? 나 지금 치과 의사 선생님. 아니 옛날 나 저. 아 치과요? 네. 너무 웃긴 게 내가 급하게 이제 이 스케일링 받고 뭐 하려고 치과를 알아봤는데 그때 나한테 이제 명함 주시고 했던 게 그래서 전화해서 갔어. 나중에 다 하고 계산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그때 뭐 2만 원인가 뭐 얼마래.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고 나는 다 받으시라고 그랬더 아니 그냥 2만 원 내면 내가 가래. 그래서 의료보험대사 그치. 의료보험 자기만 싸게 해 줄 알고 계산하고 아니 왜 뭐하게 됐지. 아 나를 그냥 싸게 의료보험대요 스케일링 2만 원만 2만 원만 내고 가래. 그래서 내가 아니 다 받으시라고 그랬더니 아니 의료보험 되니까 그냥 이거만 내고 가라. 너무 뻘쭘했던 기억이. 자기가 괜히 연예인 디시 받는 줄 알고. 나 왜 저러시지? 저분이 처음에 왜 저러시지? 그러니까. 오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그때는 내가 볼 때 딸 지금 몇 살이야? 저 이제 18살. 내 기억에 그때는 중학생인가 뭐 그랬지. 맞아요. 많이 컸죠. 그럼 몇 년 전이네 그러면. 야 엄마가 정말 동안이시네. 아 정말요? 네, 엄마가 원래 헬스인가 뭐 하셨잖아. 네, 요새는 저기 또 춤도 춰요. 벨리 댄스. 네. 딸이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딸이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야. 딸이? 딸은 왜 엄마가 젊으면 좋지 않나? 좋긴 한데 이제 너무 이제 어리려고 너무 애쓰신다고 해야 되나? 아, 애쓰는 게 보여? 애쓰시는 않아. 아니야, 이 엄마 애써. 내가 무슨 애를 써? 그리고 엄마가 엄청 막 사진 같은 거 찍어서 엄청 올리지. 어디다가. 아니 그거는 그 기본이죠. SNS에 기본. 제가 못 나온 사진을 올리시더라고요. 어머니만 보정하시고. 보정을 잘 못하니까. 저렇게 주름도 없으실까? 주름은 이제 좀 관리를 좀 하죠. 노력 엄청 해. 딸도 관리한 거 아니야? 25은 보이는데. 너무 관리해서. 18, 와, 되게 성숙하네. 18. 머리 두 발 자유하구나 학교가. 아, 저 학교 안 다니고 있어. 아. 왜? 저는 학교가 안 맞다고 생각해서 빨리 다른 진로를 찾으려고. 그래서 지금 뭐 하는데 너? 메이크업 하고 있어. 그 중학교는 졸업을 했어? 아 졸업 아직 안 했어. 아 못했어요 졸업을. 그럼 중학교 중퇴? 네 중학교 현재? 중퇴요. 군대는 안 가겠구나. 군대. 오늘 학교가. 그래도 중학교가 초등학교 나왔잖아요. 아, 오늘 사연이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가 아파요. 엄마가 학교 좋은 데 나왔잖아. 네. 예 S대에 나왔죠. 아니 엄마는 서울대 나왔는데 애는 그냥 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냥.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오늘의 고민 중에 하나인데 말을 너무 잘해요. 설득력 있게. 그러니까 설득을 당하는 거죠. 어느 날 목소리를 쫙 깔고 중3이 올라가는 어느 해에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나는 학교가 내게 맞지 않은 것 같고 너무나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어차피 학교 가서 잠을 자는데 이왕이면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도록 할게요 이러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설득을 당한 게 아니라 당한 척 해주시는 거지. 자식 이기는 부모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자기 가꾸기에 여념이 없어가지고. 아니에요. 바빠서. 아니에요. 근데 그냥 너무 일찍 그만둔 거 아니야? 근데 검정고시도 이제 따고 메이크업 쪽으로 가면 사실 학력보다는 경력이 좀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단체 생활을 통해서 거기서 밖에서 배우지 못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다른 공부를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아니 뭐 결정을 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지. 근데 어차피 공부로 성공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빨리 다른 거로 성공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요즘에 이게 4차 산업혁명의 시대고 이게 AI가 더 공부 잘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만족해? 그래도 그냥 지금 이 생활에? 네, 나름 저는 행복해요. 후회해본 적은 없고? 아니, 행복하면 돼. 사실 막 수학여행 가고 이런 거 좀 부러운데 수학여행만 가면 안 될까? 네? 가면 안 되는 건가? 아니, 엄마가 근데 일반적이진 않으셔. 확실히 그건 내가 알아. 네, 이반이에요, 제가. 일반이 아니에요. 굉장히 일반적이지 통금 시간을 10시로 정했는데 10시에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어디선가 노래방이나 이런 데서. 아, 친구들이랑? 네. 그러면 이제 빨리 안 들어오면은 너 핸드폰 끊고 현관 비밀번호 바꾼다? 이러면은 아,
아이고 뭐 그래도 뭐 안 들어와요. 근데 이게 문제는 여기부터가 내가 혼난다니까. 왜? 늦는 건 얘인데 얘가 또 이제 약간 비둘기예요. 귀소 본능이 있어. 꼭 집에는 와. 아, 지금 당연히 가야지. 아니 이 나이에 어디를 가? 그런 엄마가 이상하네. 아니 착하잖아요. 비둘기처럼 집에 다. 당연한 거지. 애가 18살인데 어디가 살 거야 이거? 내가 만약에 엄마가 현관 비번을 바꾸면 나는 친구 집에 가서 잘 거 같거든요. 얘는 기다려요 현관 앞에서. 착하. 아니 그럼 당연히 너무 착해. 해야지. 내가 출근할 때까지 기다려 아침까지. 근데 그게 왜 고민이야? 그러고 그다음 내가 혼나는 거야. 내가 뭐라 그러냐면은 친구는 노래를 하다가 우우 울면서 집에 갔대. 엄마가 사랑 폭탄을 퍼부었대 카톡으로.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널 얼마나 걱정. 그러면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우우 울고 갔대. 사랑 폭탄을 퍼부어야죠. 엄마처럼 그렇게 뭐 응? 비번 바꾸고 이러면은 안 된다고.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응?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미안해 이렇게 되는 거죠. 몇 시에 들어와요? 12시 넘어서. 아, 넘어갖고 이제 그렇게 12시 넘어서까지 노래를 할 수가 있나? 그러면 안 되잖아. 그쵸. 아니 네가... 요새 독서실이 저기 학원이 11시에 끝나니까 11시에 노래가 시작되는 거죠. 그 너는 몇 시부터 너 혼자 노래 때리고 있으면 애들이 하나하나 참여를 하는 거야? 아니, 혼자 때리진 않아요. 네, 저는 그냥 집에 있거나 아니면 뭐 메이크업 학원 갔다가 집에서 좀 있다가 애들 이제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나오죠. 9시 반 같아 거의. 9시에 나가서 노래방에서 이제 노래하고 이러다가 12시 넘어서 들어온다? 어찌 됐든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지금 미성년자잖아. 근데 그래, 12시 넘어 노래방에서 12시 넘게 있다가 집에 들어오는 거 그거... 사실 노래방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카페든 아니 잠깐만 카페든 노래방이든 불법이야 성년들은 법적으로 9시 이후에 불법 방송이 나와요. 청소년들은 아... 이제 PC방에도 나와요. 아, 집에서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줘요.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집에 가서 있으면 안 돼? 수다 떨 수 있고 그런데 집에서 답답한가? 놀면? 뭐 멀리 안 나가더라도 그냥 집 앞에 있는 뭐 카페에 가가지고 있는 게 그나마 속이 시원하지. 집에 있으면 뭐 답답해가지고. 카페를 차릴까요? 집 앞에다가 내가? 또 엄마가 그런 소리를 하니까 얘가 자꾸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맞춰주나? 너무 맞춰줘. 아니 다른 거 다 좋다니까? 12시까지 집에 안 들어가고 카페에 가 있고 노래방에 가 있고 이거는 나는 학교를 안 다닌 이유 명분이 있잖아. 근데 그 명분이 없어지는 거야. 너는 그러면 그러려고 학교 안 다닌 애가 되는 거야. 취미 찾았으면 좋겠다. 쟤. 아니 그리고 엄마가 굉장히 많이 열려있고 어떻게 보면 니네 엄마 같은 사람이 그렇게 흔치도 않아 사실. 그지? 너도 알지? 근데 다른 집 애들 같은 경우에는 너 만약에 니가 뭐 학원도 안 간다 그러고 뭐 12시에 뭐 안 들어오고 막 그러면 딴 집 같으면 난리치고 정말 난리 하고 있을 텐데 니네 엄마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엄마가 되게 젊게 사시려고 애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엄마가 또 한편으로는 좀 멋있는 게 솔직히 저를 이렇게 전적으로 믿어주시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제가 그냥 마냥 엄마가 조금 더 지혜롭고 좀 더 어른스러웠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엄마 지인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지인분이 너네 엄마 같은 게 진짜 되게 어려운 거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성숙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감동 받긴 했어. 그럼 엄마가 그런 척. 네가 너무 소중하고 네가 너무 이쁜 딸이고 그러니까 그냥 봐주는 척하는 거지 엄마. 그럼 공부는 엄마가 있으니까 너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그거 될 수도 있어. 너도 그러면 엄마한테 뭐 엄마는 막 늦게 들어온 거 불만인데 다른 불만은 없어 그러면 엄마한테? 저는 엄마가 이제 막 방송 출연도 많이 하시고 활동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지. 그래서 제 친구들, 그러니까 저랑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들도 저는 몰라도 엄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로 안 친한 친구들이 엄마 있는데 엄마 얘기를? 네, 막 너네 엄마 치과 가서 치료하면 안 돼? 막 싸게 해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기분이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아 이게 이제 엄마가 유명인이 되다 보면 친하지 않은 친구도 전화가 와서 막말하니까 너네 엄마 치과 아니? 그럼 나도 거기 가면 좀 싸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들이 기분 안 좋지. 뭐 전혀 뭐 딸 입장에서는 안 받아도 될 전화들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긴 하죠. 그러니까 그게 싫은가 봐요. 그리고 내가 뭐 저기 뭐 SNS에 뭐 응? 사진이나 영상을 좀 파격적이 올리면은 내 친구가 이거 보면은 애들이 뭐라 그럴 텐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야 내가 내일 모레 한갑이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오늘 내일 하는데 하고 싶은 거 올리고 싶은 거 다 올리고 살아야지. 내가 이러거든요. 너 지금 네가 왜 엄마 사진 이런 거 올리고 이러는 거 막 싫어하고 이러는지 내가 알아요. 이유를.
우리 또 선생님께서 워낙에 또 막 이렇게 파격적인 사진 이런 걸 많이 올려. 그게 뭐 파격적이에요. 그냥 내가 근육을 만들었으니까 복근도 딱 보여주고 인증샷. 또 파격적인 거 올리는 거 보면 아니, 죽기 전에 올려야지 언제 알았어요. 엄마랑 산다고. 그러니까 얘가 봤을 때는 누가 뭐 애들이 뭐라 그랬다. 애들이 무슨 얘기하고 이러는 게 듣기 싫은 거 맞지? 너가 똑같은 거야. 너는 성인도 아닌 미성년자가 밤 12시에 들어오고 노래방에 너는... 가 있고 그런데 네가 그걸 엄마를 걱정할 처지가 되냐 이거야. 네가 더 걱정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엄마도 남는 시간에 딸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좀 생각하고 해주라고요. 왜 혼자만 가를 거 얘가 혼자 외로우니까 도,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그걸 하잖아요. 그 이유 땡땡 활동을 하잖아요. 구독자 수가 얼마지? 지금 한 8만 명 이제 8만? 육박하고 있고 우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좀 있으면 실버 버튼 하겠네. 같이 해? 라이브 방송도 하고 같이 하는데 그냥 방송 어디 나가면은 이제 댓글 같은 거를 제가 본단 말이에요. 엄마 거를. 근데 막 아 뭐 어린 척을 하네 뭐 이런 악플들을 너무 보기가 싫더라고. 저희 엄마 욕하는 게 진짜 안 본다 그러잖아. 그래서 악플 안 본다고? 아 엄마 거는 봐. 오 효미야. 또 보지 마 재나야. 5천만 국민 중에 댓글 뭐 2, 300개를 뭐 신경을 써 그거를. 그 악플 봤다고 엄마가 뭐 끔찍하는 거 없잖아. 신경 안 쓰시는 거 엄마도 강하고 즐기시는 거 아니야. 나는 신기한 거지. 내일 모레 한갑인데 누가 나한테 관심을 갖고. 더 관심 없는 게 그렇게 했는데 댓글 하나 없는 게 더 속상한 거야. 못 풀이면 진짜 그럼 오히려 되지. 사람들이 부러우니까. 근데 너무 효녀 아니에요? 부러우니까 왜 악플은 봤대. 엄마 악플을 보는 게 효녀예요. 안 보지 대부분. 감동이야. 우리가 볼 땐 니네 어머니는 그냥 젊게 사시는 거고 아주 훌륭하게 본인 인생 즐기면서 잘 사시는 분이야. 그걸 네가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너는 네 걱정을 먼저 해야 돼. 바르게 자라줘야 돼. 왜냐면 제나가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 개인 활동도 못하는 거야. 네가 엄마고 엄마가 재난 거야. 그거 되게 중요해. 이걸 엄마가 너를 이렇게 지지해 주는 것도 정말 보통 일 아니야. 그래, 복 받았다 그러니까 생각해. 너 엄마한테 잘해. 어? 알았지? 진짜 이거 원래 한 번만 봐주니 네가 하나만 봐줘. 되게 이렇게만 지어. 이렇게만 해봐. 됐어. 자. 당신을 지탱해 줄 것이다. 지탱해 줄 것이다. 누가 엄마야? 누가지? 너 가족 엄마밖에 없잖아. 이 둘 저기 두 명만 이렇게 살잖아. 이거 책 좀 찍어도 될까? 나중에 스타에 올리게? 이거 스페셜. 아니 여기 껍데기 껍데기. 괜찮아. 오 죽어. 단두대샷. 내가 화이팅 하고 앞으로 화이팅. 훌륭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돼가지고 우리 다시 만나. 엄마도 한번 해줘 메이크업. 오케이? 생방송으로 엄마 메이크업 해주는 거 촬영 한번 하라고. 괜찮죠? 괜찮지. 오케이 좋아 좋아. 수고하세요. 더 좀 많이 신경 쓰시고. 수고하세요. 더 좀 많이 신경 쓰시고 아무리 바쁜 거 알지만 엄마 다 알아. 엄마 너무 똑똑한 사람인데 왜 몰라. 예 좀 잘 체크하고 하세요. 아빠라고 불러 아빠라고. 다음에 보면은. 아빠 같아. 잔소리 오면 아빠 같았어. 큰 아빠. 큰 아빠잖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작은 아빠. 감사합니다. 쟤는 어디가? 노래방 가? 아니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느끼는 건데 형 보는 눈빛이 애사롭지 않아. 말이라고 하지. 아, 어때? 어차피 얘도 다 컸는데. 근데 어렸을 때는 저런 게 부담될 수 있거든. 그냥 치과 의사 우리 엄마가 난 더 좋은 거야. 활동 많이 하고 그러면은 부담돼 이거. 그 댓글 보이고 형 그렇잖아. 오늘 출연하신 거 SNS에 올리실 건가요? 네, 무엇이든 물어보살 서장은 아빠설? 뭐 이런 거 뭐 아빠보다 더해. 어우 잔소리가 그냥 약간 살짝 당하긴 했는데. 당했어? 너무 팩트폭력을 세게 당해서 서장원님한테? 힘들긴 한데 그래도 잘 맞춰 나가려고 말씀 수용을 하고 의도 적게 해서 당신을 질팽해 줄 것이다. 아니 근데 진짜 우연히 뽑은 거 맞아요? 뽑으면
장난 아니야. 엄마가 널 얘가 날 지탱하나? 그거는 뭐. 하여튼 우리가 지탱한다는 얘기잖아. 좋은 얘기 아니야? 저는 지탱한다는 얘기. 무슨 나 여기 뭐 신 내렸나? 여기 누가 신 내린 분이 뭐 하셨어요? 여기서? 진짜로 하셨네. 신이 내렸어? 주여. 주여. 오, 하느님. 흔들립니다. 제가 비혼주의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스트레스가. 안 좋은 집안에서 비혼주의가 많은데. 이 친구가 오타쿠예요. 이거를 사람 많은 데서. 뭐야 이게? 미크 미크. 어려워. 편지. 등에다가는 장미랑 용을 그리고 싶고요. 와우. 그냥 아들을 어떻게 낳아? 내 두통이 온다 이 말. 얼굴 아이가 엄마. 얼굴. 이게 뭐냐고. 장모님. 제가 여자친구 책임지겠습니다.